염불하는 열 가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말이 있듯이 평소 염불을 꾸준히 하면 저절로 마음이 안정이 되고 환희심이 생기는데 가장 손쉬운 수행법 중 하나인 염불은 말 그대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과 모습을 끊임없이 마음에 집중함으로써 번뇌와 망상을 없애고 깨달음을 이루어 불국종토에 왕생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절에는 수행하는 법이 많지요. 우리의 마음이 8만 4천 가지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는 것도 8만 4천 가지더라.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습니다. 참선을 할 수도 있고 염불을 할 수도 있고 절을 할 수도 있고 육바라밀 행할 수도 있고 팔정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 어느 것 하나를 버릴 수 없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이것을 깊은 차원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아, 그래서 수행 방법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염불공덕이더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조계사 염불 잘 하시잖아요. 주지신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시는 스님네들, 신도 여러분, 나도 염불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이 내려다보시는 이 자리에서 큰 스님네 법문을 듣고 염불하는 스님네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같이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만큼 고맙고 감사한 건가. 염불의 종류는 법신불인 부처님을 생각하는 법신염불,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관념염불,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입으로 부르는 칭명염불이 있습니다. 다양한 염불법 중에서 칭명염불이 주가 되는데 염불의 염이 억념, 자의 등의 의식 작용을 의미하듯이 생각이 소리와 결합되어 일념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염불도 다른 일체의 잡념이나 생각이 없이 오직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큰 소원을 세우고 정진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원래 한 분이에요. 한 분. 여러분들도 다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나도 부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증을 해야 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하는 상태에 들어가서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 마음하고 여러분의 마음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성취가 되는 거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부처님 마음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하나가 될 때 성취가 되는 거다. 그런데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이 해본 사람은 그렇게 돼. 그렇지만은 큰 소리를 염불을 할 때 잡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스님 내가 염불하실 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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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큰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큰 소리를 해야 돼. 일단은 작은 소리를 하면은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두 개가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하지 말고 스님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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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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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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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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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자기도 따라서 크게 염불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조계사 법당이 들썩날썩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일념으로 들어가기 좋다 이 말씀이에요. 일념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할 때만이. 그것을 많이 한 사람은 혼자 있고 조용히 있어도 일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념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일념이 되면 10분이 1시간, 1시간이 24시간, 24시간이 며칠을 지나가도 일념으로 가는 거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 내가 1시간 했으니까, 2시간 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요 11살 때 자짜군자 스님을 만나가지고 염불을 배웠는데 제일 처음에 광명진원을 가르쳐주셨어. 통도사에서 광명진원. 그래 모르지 그때는. 그러니까 광명진원을 내가 꼭 법상에 올라앉혀서도 하고 어디 간 사 한다라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광명진원을 하고 일어나. 일어나. 잘 때 광명진원을 하고 잠들어. 그러면은 잠이 잘 오고 염불하는 마음, 주력하는 마음으로서 잠이 들기 때문에 잠 잘 때도 그대로 광명진원의 세계에서 잠이 들고 아침 깨서도 광명진원 세계에서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돼요. 내가 포기 혼장 하니까 잘 된 거 아닙니까? 아, 그 덕이에요, 그 덕. 여러분 해보십시오. 관세음보살 하든지, 지장보살 하든지, 아미타불을 하든지, 24시간 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겠다 하면은, 부처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이 있으면은, 신장님 전에 기도했죠. 신장님이 나를 옹호해줘. 아시겠습니까? 예. 내가 할 때만이 부처님의 가훈이 있고 내가 할 때만이 신장님이 나를 두하지. 그 아무도 나를 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이 세상 태어난 것도 나요. 이 세상을 버리고 가는 것도 나지. 스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야. 내 스스로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잘 때 광명진원하고 자고 깰 때 광명진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곁들인다 하면은
홍도사의 나이 많은 구한오스님 계셔. 오라큰 스님의 은사스님인데 그 스님이 발을 많이 이렇게 비벼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큰 힘이 주무르 하니까 뭐 발 주물렀지요. 시자로서 기다렸는데 스님 왜 발을 이렇게 문댑니까? 야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느냐 구한오스님 내가 발을 이렇게 문대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져 너도 건강하게 스님 생활 잘 하려면 이걸 비벼 그래서 광명진을 하면서 오른쪽 손 가지고는 왼발 발바닥을 108으로 문대 아침 새벽에 광명진을 하면서 잘 때도 자기 전에 반드시 왼손 가지고는 오른발을 108번 문대면 불이 날 정도로 뜨겁습니다. 세게 문대야 돼. 여러분들 해보시오. 아시겠어요? 아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그랬잖아. 아 노는 입에 염불하고 노는 손에 자기 발바닥을 문대는 거라. 그래 그것을 11살 때부터 지금 내 67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약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음식 특별하게 먹는 것도 없고 단 그 두 가지만 하는 거라. 11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를 거르지 않고 문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봐. 자기 발바닥을 반대 손으로 문댄단 말이야. 108번을. 이게 건강법이에요. 건강법.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려면요. 독특하게 뭐 하는 게 있어야 돼. 남이 하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에 맞도록 운동을 한다. 이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노는 입이 염불하니 좋고 노는 손에 자기의 발을 주무르니까 다른 사람 보고 주무르라 할 필요 없잖아. 힘이 없어서 묻혀가지고 뭐 죽을 때 되면 못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죽는 그 시간까지 해보란 말이에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보세요. 한번 하겠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체험한 결과예요. 우리 주지시님이 내 사형님입니다. 나보다 연세가 많잖아요. 내가 몇십 년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행복한지 아시죠? 정말로. 그래 여기 있듯이 큰 소리를 내서 하는 고성염불에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염불하는 데는 다섯 가지의 참 열 가지의 공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열 가지 공덕 가운데 열 크게 하는 염불 가운데 열 가지 공덕이 있다. 먼저 수면이 없어지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잠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가장 스님 내가 힘드는 것이 잠이에요. 잠. 여러분들도 수능고사 칠락하면은 이 잠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성염불을 하면은 잠이 없어진다. 큰 소리를 하는데 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정당한 맞는 말이잖아, 그제? 두 번째, 천마가 두려워하고 왜? 한 생각으로 염불을 하니까 마구니는 산란한 걸 좋아하잖아요. 산란한 게 없어지려고 하니까 천마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 세 번째, 염불 소리가 주위에 널리 퍼지고 고가는 소리보다도 나쁜 소리보다도 비명 지르는 소리보다도 염불 소리를 하면은 안락이 옵니다. 어른들을 재우면서도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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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염불이라고 그랬어요.
자장자장 하는 것도 절에서 나온 거야? 그냥 일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자장자장 하는 것도. 관음, 관음, 관음. 지장, 지장, 지장 하면서 잠재워줄 수 있잖아요. 관세음 보살 안 해도 되잖아. 관음, 관음 해도 되잖아. 잘하고. 또닥거리는 거예요. 약손이에요, 약손. 그 연불소를 하면은 널리 퍼지니까 좋잖아요. 조계사 법당만 딱 들어오고 조계사 문만 딱 들어오면 법당에서 연불소를 하면은 야 기분이 좋잖아. 연불소 안 나고 조용하면은 아이고 오늘 뭐 좀 그렇잖아. 힘들어서.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법당에 들어오면은 부처님이 계시고 법당에 들어오니까 스님네가 염불하고 계시고 또 신도님네 따라 하시고 그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게 즐겁잖아. 나도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사막도의 고통을 없애고 사막도 아시죠? 제일 나쁜 곳 지옥 아귀 축생 나쁜 곳이잖아요. 나쁜 곳이 떨어지지 않지. 좋은 일을 하는데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곳으로 가는데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잖아. 잡다한 소리가 들려오지 못하고 일념으로 하는데 잡다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큰 소리로 하면은 잡다한 생각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염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이게 일념으로 된단 말이야. 일념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건가? 나무를 비벼서 불을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요즘은 성냥을 그어가지고 불을 얻지만은 옛날에는 나무와 나무를 계속 비비면은 불이 나오고 또는 차돌 가지고 탁 그으면은 불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나무에 불을 붙이려 하면은 나무가 불 붙일 때까지 문대야 되잖아. 중간에 쉬면은 끝이죠. 그게 바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소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한 생각으로 염불하는 것이 일념이에요. 일념이요. 일념. 일념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돼요. 아, 마당하시는데도 마음이 간 마당 쓴 거하고 걸레질을 하는 것도 마음이 간 거하고 마음이 안 간 거 틀리잖아요. 모든 걸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 안 가면 사랑이 아니야. 그렇죠? 밥을 하는 것도 마음이 안 가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이 마음이 주인이야.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쓰느냐 잘 못 쓰느냐 이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는 내가 부산 갔다 왔거든. 아침에 올라왔는데 아, 신문을 딱 보니까 아들이 17살 먹었더라고. 17살 먹었는데 유님이 아 죽은 누님하고 엄마가 자는데 애를 시켜가지고 그냥 불을 쏴질러가지고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보험금 탈려고 그랬대. 그게 뭐예요? 철근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돈이 뭔인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거든. 이게 망상이야. 이게 마군이에요. 아 돈 있으면 어떻게 돼? 아이고 엄마가 49이더라. 자기 누님이 19살이고 지는 17살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이건 지옥이지,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야. 나쁜 것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그러니까 조계사 신도들은 그런 일 없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 없어요. 왜? 마음 자리를 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염불해보세요. 마음이 순해지는 거야. 아, 그래서 염불하는 거지. 뭐, 시간 내가면서, 왜 이거 돈 내가면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 대가가 있어야 할까, 얘가.
그래서 조계사 신도들은 절대 그런 적 없어. 불교를 모르고 조계사 안 나오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잘 되려고 불교 믿지면 뭘 되려고 불교 믿으려면 내도 뭐 때문에 스님 생활을 하는 게 이 몇십 년간이에요. 아, 스님 생활하는 거 힘들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스님 생활하기 힘들어요. 한 길로 간다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스님 내보면 존경하고 잘 모셔야 돼요. 네. 절대적으로 정말이에요. 용맹스런 정진심이 나오고 정진하니까 좋은 곳으로 가고 좋은 일을 성취한다면 용맹심이 나오잖아. 예? 전쟁에서도 이긴다고 생각하면 용맹심이 나오잖아요. 아, 이기는데. 재벌이 기뻐하며, 이거 부처님이 여기 많이 계시지만, 야 오늘 이 법문 듣는 이 조계사 신도들 부처님께서 한번 올려다보세요. 어떤 얼굴로 보고 계시는가. 얼마나 거룩하고 여러분들, 아, 참 고맙다. 이 바쁜 세상에, 이 복잡한 세상에 그래도 다 제껴놓고 관음제일 날 조계사 온 신도들 야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고 부처님이 자비를 내려주셔. 지금 박수 한번 쳐드려요 부처님께. 그 자꾸만 부처님을 성상을 빼면 내 마음이 순화가 되잖아. 좋은 걸 보면 순화가 됩니다. 삼매력이 깊어지고 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하는 것은 가끔가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스님네들도 극락세계 없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 내 마음이 극락이고 내 마음이 정토고 내 마음이 아미타불인데 무슨 따로 극락세계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안이 있고 나는 나의 집이 있어.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어. 오늘 있으니까 어제가 있고 오늘 있으니까 내일이 있어. 극락세계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서쪽으로 약 한 10만 원 국토를 지나가면은 극락세계가 있느니라. 그대로 극락이야. 그 세계에 가면은 아미타부 부처님이 계시는데 좌우부처로서 관음세지가 계셔. 우리가 오늘 관음제일이죠. 관세음보살님 계시는 원래의 곳은 어디냐? 서방 극락세계에 아미타부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야. 엄연히 계셔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서쪽으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있고 그 극락세계를 장엄한 분이 누구냐? 법장비구로 계시면서 48가지의 원을 세워가지고 극락세계를 만들었다. 여러분들도 원을 세우라는 게 바로 그거야. 이 세계는 참고 견디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여기보다도 행복하게 살면서 공부하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곳을 만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인데 그분도 비구승으로서 계시다가 그 원이 성취되니까 극락세계가 만들어진 거라요.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머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 계시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계시잖아.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성취를 못한다 하더라도 염불한 공덕으로 마지막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겠다. 원을 세워야 됩니다. 왜 태어나려 하느냐? 왜 극락세계에 가려 하느냐? 똑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설법을 듣고 공부해서 부처님이 되는 세계, 그 세계가 서쪽으로 10만원 국토에 지나가고 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안 된다 하면은 극락세에 가서 부처님이 되겠다 하는 원을 세워야 돼, 마음적으로. 그건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한 거야.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은 주위 사람은 따라서 행복해진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본인이 성취하면은 다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왜? 우리는 살다가 죽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늙기 때문에 병들고, 병들기 때문에 죽고, 죽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 세계 극락세에 가겠다.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 아까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들하고 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해. 내 숨음을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내 모든 것을 감싸주는 친구, 나의 모든 길을 잘 가게끔 도와주는 친구, 서로가 내 몸같이 아끼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지 누구예요? 그 이상 행복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극락세에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분명히 극락세계가 10만 원 국토에 분명히 있어. 거기에 못 간다 하면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겠다는 생각 가져야 돼.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기 때문에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이 네 아픔이다. 너하고 나는 둘이 아니다. 다 우리는 하나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퇴왕생하게 됩니다. 열 가지 공덕. 어떻게 하면은 염불을 크게 하면은 열 가지 공덕이다. 첫 번째, 수면이 없어지고, 두 번째, 천마가 두려워하고, 세 번째, 염불 소리가 주위에 널리 퍼지고, 네 번째, 사막도의 고통을 없애고, 다섯 번째, 잡당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여섯 번째, 염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일곱 번째,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나오고, 아홉 번째, 재불이 기뻐하며, 삼매력이 깊어지고, 종태에 왕생하게 됩니다. 이랬죠? 이 이상 도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다.